제가 이 집에서 크게 바꾸고 싶었던 게 이 노란색 부엌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. 그래서 이 시트지 붙이는 거를 저 혼자서 해보려고 했는데. 오! 지금 아니면 못할 거라고 생각했죠. 언제 자기 집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인테리어를 제 손으로 할 수 있겠어요. 와, 과감하다. 236. 너무 힘들어요. 야, 또 가위질. 야, 이 정도 가위질은 아무것도 아니겠네. 저날 거의 평생을 가위질에 반은 했어요. 그랬네. 아니, 밑단, 지금 밑단 작업 끝난 것 같은데. 와. 1cm 높아도 안 들어가고. 아, 안 돼, 절대 안 돼. 맞아요. 모자라면 남아있고. 네. 사람 불러야 돼. 맞아요. 됐다, 이제. 안 될 수가. 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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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차이도 욕심이었나 봐요, 혼자. 와. 그래도 완성되는지 진짜 보고는 싶다. 35. 집념의 이찬혁. 집념의 이찬혁을 보여 줘. 저렇게 하면 안 돼! 아, 저렇게 안 돼! 아, 저렇게 하면 안 돼! 아, 저렇게 안 돼! 비눗물 치지 마! 치면 끝이야, 비눗물! 비눗, 비눗물! 붙지 마! 망했어! 망했어! 이미 끝났어! 이미 끝났어! 봐봐, 저 올라오잖아!